이제 구절 프린트 스트림 볼게요. 그래서 프린트 스트림, 뭔가 프린팅을 하는 스트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프린터에다가 바로 출력시키는 그런 스트림이 아니고요. 마치 프린트처럼 이제 출력을 한다 해서 여러분이 프린트 스트림이다.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거죠. 자, 프린트 스트링과 프린트 라이터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개는 이제 프린트와 유사하게 출력하는 println, 프린트f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보조 스트림입니다.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본 메소드인데요. 우리가 system.out.println, 그다음에 프린트f, 우리가 이런 메소드를 사용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콘솔에 출력을 할때 지금 이와 같이 system.out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런 메소드를 사용해왔다. 이제 여기서 이제 비밀이 밝혀지는 거죠. 왜 system.out에다가 이런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느냐. 스템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의 정적 필드죠. 이 out은. 그래서 정적 필드인 아웃의 타입이 이제 프린트 스트림 타입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프린트 스트림은 편리함을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개행을 하고 싶다. 개행이라고 하는 거는 한줄 출력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줄로 내려와서 출력하는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escape 문자 역 슬래시 n 이거 알고 있죠, 그죠? 요거를 여러분이 쓰면 이제 개행이 되는데 매번 개행할 때마다 여러분이 이거 쓰려니까 상당히 귀찮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출력을 하고 나서 바로 개행을 하는 이 println을 쓰게 되면 매우 편리하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문자열 형태로 출력을 할수 있도록 이제 편리한 메소드인 printf도 제공을 한다. 그래서 이제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출력만 하고 끝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 프린트 스트림하고 프린트 라이트는 보조 스트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를 다른 스트림과 결합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스트림과 그러면은 결합을 하느냐, 이제 그걸 봐야 되겠죠. 이 그림상에는 아웃풋 스트림과 라이터에 결합을 해서 얘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여기다가, 자, 프린트 스트림이라고 한번 찾아볼게요. 자, 프린트 스트림. 자, 이 클래스는 여러분이 아웃풋 스트림을 상속을 받았네요. 그러면 이 스트림은 바이트 기반 스트림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까? 자, 생성자 보세요. 생성자를 내가 보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현재 이 보조 스트림이 어떤 스트림과 결합을 할수 있느냐, 그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어떤 스트림이 오는 게 아니라 파일도 이렇게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를 주 스트림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예요. 여기에 스트림이 안 왔으니까 이거 자체로 여러분이 주 스트림, 즉 스트림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밑에 내려가 보면 또 아웃풋 스트림도 매개값으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아웃풋 스트림, 바이트 기반 출력 스트림에 결합이 되어서 사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프린트 스트림이 아웃풋 스트림을 상속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바이트 기반 스트림이죠. 그럼 당연히 바이트 기반 스트림에 연결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다음에 여기에 프린트 라이터 찾아보세요. 자, 프린트 라이트는 뭘 상속받았습니까? 라이터를 상속받았죠. 그럼 이 말은 문자 기반 스트림이란 이야기죠. 자, 생성자를 볼게요. 자, 역시 얘도
직접 파일이라고 하는 어떤 정보를 제공받고, 여기는 이제 파일 객체를 봤죠. 요 밑에는 파일의 경로를 봤습니다. 그래서 파일 객체는 좀 이따가 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파일의 정보를 받고 여러분이 출력하는 그런 스트림으로 만들 수 있고.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분명히 아까 얘는 문자 기반 스트림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라이트를 상속받으니까. 그러면 문자 기반 스트림과 결합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바이트 기반 스트림하고도 결합이 된다고 돼 있죠. 자, 요 밑에 내려가 보면 또뭐더 있어요? 라이트도 있다, 그죠? 그럼 이 말은 이 프린트 라이트는 바이트 기반이든 문자 기반이든 상관없이 출력 스트림이라면 다 뭐야? 결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뒤에 전미사만 봤을 때는 여러분 이게 문자 기반 스트림인데 그럼 당연히 여기 문자 기반 스트림이 와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만큼은 여러분이 이렇게 바이트 기반 스트림에도 이제 결합이 될수 있다. 그다음에 이와 같이 파일의 정보를 받아서 직접 여러분이 출력 스트림을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둘중 어떤 거를 써도 괜찮아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두 개를 선택을 이제 할때 기준은 뭐냐면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게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주 스트림이 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거 사용하셔도 되고 이거 사용하셔도 됩니다. 내가 만약에 아웃풋 스트림을 갖고 있다면 이거 사용하면 될것 같고요. 라이트를 갖고 있다 그러면 얘를 사용하면 되겠죠. 근데 아웃풋 스트림이라도 얘를 사용할 수 있다. 아까 도큐먼트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보조 스트림을 이제 생성을 할때 내가 여기에다가 이제 결합할 스트림, 어디에 결합을 할 것이냐. 그래서 얘는 바이트 기반이니까 당연히 바이트 기반 출력 스트림이 와야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든지 와도 상관이 없다. 근데 이제 라이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문자 기반 출력 스트림이 여기 오는 거죠. 자, 그래서 프린트 스트림과 프린트 라이트는 가지고 있는 메소드가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프린트 스트림, 그다음에 프린트 라이터. 이 보조 스트림이 가지고 있는 메소드는 똑같아요. 다 이거를 가지고 있어. 보니까 이제 프린트, 그다음에 프린트 ln.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ln이 붙어 있지 않은 거, ln이 붙어 있는 거,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뭐이 의미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라고 봐요. 자, printf라고 하는 메소드는 f가 이제 포맷의 f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어진 어떤 문자열 형태대로 출력을 좀 해다오라고 할 때, 이제 이 메소드를 이제 사용을 하죠. 근데 이 메소드는 이미 여러분이 2장의 12절에서 이미 설명을 했어요. 자, 예제를 한번 봅시다. 자, 예제는 프린트 스트림을 사용을 해서 이제 프린트, 프린트 ln, 프린트 f를 한번 사용해 보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요것만 사용해 왔잖아요. system.out.print 또는 프린트 ln 또는 프린트 f 우리가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해왔었는데, 시스템이라는 클래스의 정적 필드인 out, 이 out이 무슨 타입이다? 프린트 스트림 타입이에요. 요 예제는 이제 이런 system.out을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든 파일 출력 스트림을 가지고 이 프린트 스트림을 연결을 해서 이 파일에다가 우리가 이제 계행을 해서 저장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프린트 스트림을 이와 같이 이제 여기에다가 연결을 하고, 자, 요렇게 여러분이 프린트, 프린트 ln 또는 프린트 f를 이용을 해서 요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은 얘가 콘솔에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저장이 됩니까? 파일에 저장이 됩니다. 파일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파일의 내용을 열어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저장이 되어 있다. 그래서 마치 같은 경우에는 출력만 하고 개행을 안 했죠. 그러니까 이제 요 뒤에 있는 이 내용과 함께 한 개의 행에다가 이제 출력이 되는 거고, 요건 ln이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개행이 되어서 이제 이 내용이 이 밑에 출력이 됐고, 그다음에 printf 같은 경우에는 요와 같은 형식으로 이제 여기에 있는 세 개의 데이터를 출력해라. %6d 이거는 뭐예요? 여섯 자리 숫자를 출력해라 이 말이죠, 그죠? 퍼센트 마이너스 10s는 마이너스는 좌측으로 정렬을 해서 10자리 문자를 출력해라 이런 뜻이고요. 자, 요거는 이제 우측으로 정렬된 10자리 문자를 출력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 1이 여기 들어가고 홍길동이 여기 들어가고 보조기 여기 들어간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파일에 저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여러분이 연습 지금 한번 해봅니다.